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신데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미크론 영향이 뭐 미증시도 그렇고요. 우리 증시에도 좀 일부 또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정태근 팀장님 관련주 오늘 쪽 종목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IT, 대형 IT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영향은 현재 전혀 없고요. 관련된 일부 종목들만 이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흐름이 앞으로 좀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그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바이오스마트도 같은 맥락으로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AMS 바이오라는 회사를 현재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그 진단 키트가 또 오미크론을 또 검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금일 또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진단 키트 이름이 좀 깁니다. COVID-19 하이스피드 RT-Q PCR 디텍션 키트라고 이런 그 진단 키트 제품이 네. 있는데 이 키트가 어쨌든 국내에서 정식 허가 난 제품 중에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선 바이오에서 나오고 있는 진단 키트 이게 있는데 이 키트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키트가 이제 정식 허가 난 두 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키트가 오미크론까지 이제 검출을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단 키트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뭐 그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전자 증폭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한 시간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뭐 시장 같은 좋은 제품도 있지만 좀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 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판매라든지 그리고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일단 오늘 장 뉴스에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WHO에서 발표한 변이 서열 확인에서 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분석 결과를 보니까 어쨌든 이 오미크론 진단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라는 그 뉴스가 전해졌고 그 뉴스가 전해지게 되면서 이 진단 어떤 진단 키트 어떤 진단 키트인지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해서 진단 키트가 단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4가지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종목이 작년과 같은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는 것은 기대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5천 명 넘어가게 되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이 진단 키트 수요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일단 테마로서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테마로서의 어떤 영향력은 작년보다 많이 낮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증시가 그런 부분 좀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 키트란지 뭐 산소호흡기란지 그리고 앞으로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라면 치료제 쪽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신종플루를 제가 예를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데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타미플로라는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 종식이 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 코로나 관련 테마주 쪽에서 조금 어떤 종목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백신이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뭐 산소호흡기 이런 부분들보다는 치료제 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좀 마무리 하자면 어쨌든 뭐 이 바이오스마트가 AMS 바이오라는 회사의 지분을 76% 정도 가지고 있다는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12%가량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테마 쪽에서 좀 본다면 치료제 쪽으로 봐라라고 하셨는데 바이오스마트 이야기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네. 어떤 섹터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정태근 팀장님 덕분에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장의 대형주 쪽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중에서 반도체가 오늘 시장의 중심이죠. 대표적인 SK하이닉스 관련된 종목 동향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수출 지표 11월 달도 잘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 괜찮다. 이런 쪽에서 디램의 스팟 가격이 중국에서도 양호한 모습들을 반등세를 이끌어간다라는 쪽에 부각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 하락과 관련된 위축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는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나오는 모습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황과 관련된 쪽 말고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이 비메모리 관련된 시황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노력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택의 사공장이죠. P4라고 얘기하는 사공장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SK하이닉스도 중국의 우시 그리고 또 충북 청주에
비메모리 관련된 파운드리 쪽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쪽도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더 특이하게 SK 하이닉스와는 이제 앞으로 연관시켜서 봐야 될 종목이 SK 스퀘어입니다. SK 스퀘어는 지분을 예전에 SK텔레콤에서 분할되기 시작하면서 약 한 20%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의 시총과 20%의 지분 그리고 또 상장사 할인율까지 50% 가세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SK 스퀘어의 가치는 딱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갖고 있는 BICT 관련된 회사들의 가치들은 전혀 부각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말이 안 될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SK 스퀘어의 동향들도 앞으로는 같이 지켜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또 반도체 쪽 움직이다 보니까 소부장 쪽 종목들 강한데 그중에서도 OSAT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들이 비메모리 확대와 함께 계속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실적도 여전히 양호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2023년도에 실적이 빠르게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반영하는 것보다 그래도 일단 업황이 개선되면서 나오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에서 흐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짧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제장주로서 지금 기관의 수급 또한 긍정적으로 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대 상승하는 그런 상황으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